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학교에 갔다. 선물은 상자에 넣었다. 선물은 상자에 넣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 예약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 예약했다. 편지를 우체국에 보냈다. 편지를 우체국에 보냈다. 그 선물은 친구에게 줬어. 그 선물은 친구에게 줬어. 나의 사랑을 그녀에게 전해야 해. 나의 사랑을 그녀에게 전해야 해.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어.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어.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이 책은 서점에서 샀어. 이 책은 서점에서 샀어.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했다.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했다. 저녁은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저녁은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그 회사는 도시에서 위치해 있다. 그 회사는 도시에서 위치해 있다. 이 이야기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에서부터 흥미롭다. 이 이야기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에서부터 흥미롭다. 공부는 아침밥에서부터 시작돼야 해. 공부는 아침밥에서부터 시작돼야 해. 일은 아침에서부터 시작돼. 일은 아침에서부터 시작돼. 축구는 어린이 시절에서부터 즐겨왔다. 축구는 어린이 시절에서부터 즐겨왔다. 나는 차로 학교에 갔다. 나는 차로 학교에 갔다. 그는 비행기로 여행을 갔다. 그는 비행기로 여행을 갔다. 그 회사는 기차로 물건을 운반한다. 그 회사는 기차로 물건을 운반한다. 나는 배로섬에 갔다. 나는 배로섬에 갔다. 그 소문은 그 여자로부터 시작됐다. 그 소문은 그 여자로부터 시작됐다. 그 선물은 어디로부터 왔니? 그 선물은 어디로부터 왔니? 이 일은 그 회사로부터 시작됐다. 이 일은 그 회사로부터 시작됐다. 이 이야기는 그녀로부터 들려왔다. 이 이야기는 그녀로부터 들려왔다. 그는 친구로서 나를 도와줬어. 그는 친구로서 나를 도와줬어. 나는 부모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부모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그는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으로서 작용했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으로서 작용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여행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여행했다. 그는 형제와 함께 축구를 했다. 그는 형제와 함께 축구를 했다. 나는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나는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들은 부모와 함께 공원에 갔다. 그들은 부모와 함께 공원에 갔다. 수학과 과학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야. 수학과 과학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야. 그는 과일과 채소를 샀다. 그는 과일과 채소를 샀다. 나는 사과과 바나나를 사러 시장에 갔다. 나는 사과과 바나나를 사러 시장에 갔다. 책상과 의자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했다. 책상과 의자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했다. 나는 친구하고 탁구를 치러 갔다. 나는 친구하고 탁구를 치러 갔다. 그는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 그는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 남자 아이하고 여자 아이가 함께 놀고 있어. 남자 아이하고 여자 아이가 함께 놀고 있어. 나는 오빠하고 함께 축구를 했다. 나는 오빠하고 함께 축구를 했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공부했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공부했다. 나는 요리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 나는 요리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 그녀는 책을 읽으며 차를 마셨어. 그녀는 책을 읽으며 차를 마셨어. 나는 산책을 하며 친구와 대화했다. 나는 산책을 하며 친구와 대화했다. 나는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다. 나는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다. 그는 여자친구랑 쇼핑을 했다. 그는 여자친구랑 쇼핑을 했다.
오빠랑 함께 축구를 했다. 오빠랑 함께 축구를 했다. 나는 동생이랑 놀이공원에 갔다. 나는 동생이랑 놀이공원에 갔다.